안녕하세요. 휴지미TV의 휴지미입니다. 네, 며칠 전에 수원시대를 마쳤고 하면서 이제 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백을 지금 보면은 한 70% 정도는 이제는 라켓 들은 쪽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하는 게 이제 정상이다. 이게 맞는 세이크핸드의 기본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신 것 같고, 아직 이제 예전에 이제 타법을 그대로 이제 이어하시면서 라켓들은 반대쪽을 앞으로 이렇게 미시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팔꿈치를 앞뒤로 이렇게 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약간 그러니까 패널더 타법으로 슈트를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공이 잘 들어가면은 두 개 다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차이가 대회를 나갔을 때 는 연습할 때보다 연습장에서는 공이 쭉쭉쭉쭉 나오고 빨리빨리 오는 볼을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밀어치기에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쳐도 이쪽이 나와서 쳐도 괜찮고 이쪽이 나와서 쳐도 괜찮고 서로 빨리빨리 랠리가 하는 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샵이 딱 들어가고 이제 대회장 가면은 이제 천장이 높고 커지고 그러면서 공이 느려지고 생각보다 안 나오고 짧게 떨어지고 이런 볼이 많아졌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공한테 자꾸 다가가면서 쳐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거기서 티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중심을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라켓들은 쪽이 공한테 다가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우뚱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이제 공이 항상 일정하게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고 공이 약간 앞쪽에 떨어지고 짧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좌우로 올 때 반응을 양쪽을 이렇게 같이 두 발이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약간 짧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라켓들은 쪽이 가까워지게끔 반응을 해주면 팔이 이렇게 여기서 쳤다가 조금 짧으면 라켓들은 쪽이 반응해주고 라켓들은 쪽이 이렇게 따라가주고 다가가주고 그럼 팔이 몸에서 탁 이렇게 100% 탁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능력으로 충분히 컨트롤을 하면서 공을 상대방 테이블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습관이 들으신 분들은 연습장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대회장을 갔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를 가정했을 때 라켓을 밀고 왼쪽이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이 자꾸 이렇게 안녕하세요 영상 찍고 있어요. 팔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100% 펴지게 돼요. 왜냐면 왼쪽 중심이 눌린다는 건 이 라켓들은 쪽하고는 나하고는 보통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심이 눌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팔이 자꾸 쫙쫙 펴져요. 그러면 팔이 자꾸 90% 100% 내 팔을 필 수 있는 자꾸 이렇게 펴내면 공이 그 딱 거의 펴질 때 맞은 공이 자꾸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상황.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이 100% 펴지지 않고 한 70에서 80 정도만 팔을 펴고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회를 나가면 공이 안 나오니까 그 공을 치려고 자꾸 이렇게 중심을 왼쪽으로 누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공이 몸에서 너무 멀리서 맞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습할 땐 티가 안 나지만 대회 나가면 그쪽 중심을 쓰시는 분들이 공에다 힘을 실지 못하고 공이 안 나오는 볼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라켓들은 쪽을 최대한 그쪽이 가까워지는 중심을 많이 써주면 대회 때 조금 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컨트롤 능력으로 백핸드를 상대 테이블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 탁구장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탁탁탁탁 넣어주시는 분들하고 반대로 넣어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계신데, 이쪽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시합 때 공에 힘이 없어요. 네, 그거는 정말 좀, 그리고 자꾸 멀어서 미스를 해요. 그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그 중심을 라켓들은 쪽이 앞쪽으로 자꾸 다가갈 수 있는 중심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허벅지가 공을 밀면서 공이 안 나왔을 때 조금 더 허벅지를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다가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팔의 길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몸으로 이용해서 그 약간씩 안 나오는 볼들을 이렇게 탁탁 컨트롤을 하면서 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팔이 90% 이상 100% 펴지지 않게 그런 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을 칠 때 이제 공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번에는 세게 쳐야지 하고 미리 마음 먹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세게 쳐야지, 이번에 너무 세게 칠 거야 하시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그래요. 백에서는 미리
야심 먹지 마세요. 미리 너무 세게 치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뭐 딱 간단하게 포핸드랑 비교를 했을 때 포핸드는 내가 미리 세게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몸을 돌려서 치면서 시간을 만들어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줘도 여기서 약간 밀리더라도 공을 요만큼 빼서도 칠 수 있고 이렇게 돌려서도 칠 수 있고 약간 밀려도 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몸이 여기서 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을 줘서 이번에 세게 칠 거야 해도 약간 밀린 상태에서도 공을 칠 수 있어요. 몸을 돌려 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백핸드는 내가 백핸드를 하면서 이번에 세게 칠 거야 한다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공간을 만들어서 탁 치는 게 아니고 몸을 그러니까 뒤에 몸이 벽이 되고 그 앞에서 공을 탁탁 처리를 해내야 되는 기술이죠. 그러면서 미리 야심을 먹고 내가 이번에 칠 거야 해서 힘을 탁 주는 순간 공이 왔을 때 이미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을 잡는단 말이에요. 세게 치려고. 그러니까 힘을 주면 내가 원래 출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보다 약간씩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벌써 맞으면 내가 맞는 타이밍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야 될 때 힘을 주면 세게 치려고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이렇게 당겨. 그 공이 오면 밀렸어. 그럼 고개를 오 이렇게 숙여서 보거나 아니면 배가 이렇게 뒤집히거나 자꾸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백에서는 100%의 야심을 먹지 말고 공을 쳐내고 한 70, 80 정도의 자극을 주는 느낌으로 일단 공의 박자를 맞춰서 일단 출발을 해서 오는 거에 밀리지 않게 쳐내면서 공한테 다가갔을 때 좋으면 이 공이 치려고 했는데 70으로 치려고 하는데 공이 너무 좋으면 알아서 백에 힘을 탁 앞에서 그러니까 힘을 이쪽에다가 써주면 탁탁 강하게 쳐지는데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미리 그 공이 오고 있는데 미리 내가 이번에 세게 칠 거야 하는 순간 보통 그 공을 잘 못 쳐요. 밀려요. 몸이 맞고 있는데 힘을 주면서 뒤로 당기기 때문에 공한테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백은 공을 오래 보면 안 되거든요. 공을 오래 보는 순간 몸하고 이 공하고 라켓하고 다 만나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가 뒤집히거나 고개를 숙여서 보면서 이거는 좋은 백핸드를 할 수 없으니까 백은 웬만하면 오는 거를 최대한 밀리지 않고 받아내는 방법으로 스타트를 일단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박자로 스타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심을 먹지 않은 상태로 스타트를 하면서 공 근처에서 70, 공 근처에서 이쪽으로 공 근처에서 이 정도 힘 근처에서 중간타로 연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서 힘이 탁 임팩트가 착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예, 그런 식으로 쳐내야 몸이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탁 안전한 상태로 백핸드를 칠 수 있어요. 예, 미리 내가 뭘 해야지 이번에 세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통 그 백은 몸이 맞고 있기 때문에 포핸드보다 조금 더 잘 안 된다는 거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예, 조금 더 유연한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핸드에 비해서 네, 그리고 중심은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서 신경을 쓰시는 게 공한테 가까워지는 쪽이 양쪽이 아니고 라켓을 들은 쪽이 가까워지는 거다. 그리고 백핸드를 할 때 모든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팔이 다 펴지는 동작을 다 하면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팔이 한 70, 80, 90 이상 펴지지 않게끔 몸이 가까이 짧으면 다가가 줄 수 있게끔 라켓 들은 쪽이 네, 그런 식으로 백핸드를 해주시면 대회장에서 조금씩 변칙적으로 안 나오고 짧게 떨어지고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서 넘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변칙적인 상황에서 유연한 백핸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 중심을 어느 쪽을 가까이 하면서 치는 것이 백핸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가 팔을 다 비지 않고 네 그거랑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옆에서 보세요 자 중심을 보세요 자 다가가는 중심과 멀어지는 중심.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쪽 다리를 넣느냐인데요. 보통 이렇게 자 다가가는 중심과 멀어지는 중심 딱 봐도 아시겠죠? 그림으로 봐도. 네, 요거 신경 써주시고 백을 할 때 백 드라이브를 걸든 백 푸시를 하든 연결을 하든 그러니까 오는 걸 이용해서 유연하게 스타트를 쫙 끌어주다가 네, 그러니까 절대 몸이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밀린 듯한 공을 오래 보거나 너무 힘을 오래 줘서 세게 치려고 미리 마음 먹지 않는 것 네,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하시면 백이 조금 더 수월하게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